안녕하세요, 안석훈입니다. 채널K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키움전사 여러분들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그리고 상품 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혀드리는 안석훈의 플랜 B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매월 초반에 저희 정진균 대표님 모시고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 관련 주요 종목에 대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대표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좀 떨어져 앉아 있다가 오늘 바로 붙어 앉았는데 우리 PD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네. 뵙고 이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네, 지나갔습니다. 금방금방 갑니다. 네, 그한달 사이에도 또 장은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변동성이 커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또 이번 달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절 연휴 지나고 나서 좀 상승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장중에 또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타격이 있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그런 차원에서 대표님께서 경기 방어 이제는 공격 말고 방어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실 걸로 보이는데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크고 또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 증시에서 조금 나의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본다면 길게 보고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대표님 그럼 오늘은 어느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될까요? 지금 저희 그 나라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약간 잘 모르시거나 생소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기관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세요. 일단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7년, 10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 공제회라든지 연금이라든지에서 보면은 투자 그 기간에 딱 맞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경제 상황하고 약간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익도 그냥 또박또박 잘날수 있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과 캐피탈과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기관들의 투자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뭐 달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실물 투자를 하는 거죠. 피지컬 에셋에 투자를 하는데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은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그쵸. 일단 뭐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좋은 상품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실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상장 주식으로 돼 있는 게 글로벌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여겨보면은 직접 우리가 항만이나 도로에 투자를 하진 않지만은 그 항만이나 도로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저희가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간접 투자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지금은 또 많이들 혹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혹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프라라는 게 투자 기간 실제로 뭔가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다 네, 보니까 개인 맞습니다. 투자분들은 지쳐서 못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모멘텀 아니면 테마로 이제 뭔가 이제 떠올라와야 관심을 가지지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니까 저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됐을 때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셨는데 벌써 한 그게 2년 되어 가다 보니까 그렇죠. 관심이 없으시죠. 예. 전혀. 아마 오늘 이게 말씀드리면 뭐야 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투자를 이쪽으로 이쪽 섹터로 하시는 것도 꽤 괜찮은 투자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인프라 투자를 꽤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 그 기간들의 성과를 보면은 아, 이래서 인프라 투자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은 포인트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실 건데 일단 인프라 투자의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에는요, 이게 이제 인프라 맥킨지에서 나온 인프라 투자 보고서를 이제 요약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딱 그림만 보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약69
또 트릴리언 달러에 대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네.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항구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항, 네. 인천항, 뭐 마산 이런 항구들이 있고 네. 공항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인천공항, 김포공항, 네. 그다음에 뉴욕의 JFK, 파리 드골공항 뭐 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철도도 보면은 우리나라로 보시면은 KTX, SRT, 네. 그다음에 일본, 네.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독일, 미국 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물도 보면 사실은 저희 물을 그냥 계속 마시지만은 물을 너무 물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예전에 아마 한 십몇 년 전에 물펀드가 있긴 있었었어요. 네. 그게 네. 이제 한참 히트를 치다가 네. 굉장히 힘든 세월을 거치고 다시 올라오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큰 관점에서 보면 물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물을 정제를 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뭐 배관을 배송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데 네.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통행료를 받는 거거든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숨어 들어 있는 거. 그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여기 이제 인공위성 네. 사진들도 있는데 뭐 불란서에 있는 인공위성을 띄워주는 회사, 네.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텔레콤이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쓰는 통신망. 네. 그다음에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로드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다리나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지어주고 네, 우리 네. 민자도로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이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톨피를 받음으로써 네.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배당의 형태로 네, 네. 돌려주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대로 인프라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주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 다 일반 주식으로 다 상장돼 있거든요. 아하. 미국, 유럽, 네. 뭐 유럽도 나눠보면은 뭐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네.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은 첫 번째는 배당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인프라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 통행료를 받아서. 네. 그 일부분을 수익을 취하고 남는 거를 배당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배당 투자자로 요새 이제 그 한국에서 나오는 채권들 굉장히 많이 핫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배당이 웬만한 S&P에서 주는 배당률보다 높아요. 아. 그런 게 포인트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네. 천천히 흘러간다기 때문에 즉 시장 변동성하고는 약간 좀 괴리가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요. 네, 근데 네. 폭 자체가 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이런 인프라 관련된 주식들도 네.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네.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없는 거 원유, 에너지, 인프라, 유틸리티 이런 거 관심 없으신데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네. 억지로라도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여러분의 자산과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네. 이제 방금 인플레이션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자 상승인데 이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통행료 개념에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이 저희들한테 이제 배당의 형태대로 돌려주는 네. 통행료를 딱 이렇게 그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면은 네. 통행료 안에는 인플레이션 링커라고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데 네. 자동적으로 매년 또는 다음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되잖아요. 네. 그럼 상승폭을 다음 수수료에다가 반영을 시켜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월세 개념으로 이제 어떤 2년 동안에 월세를 해고 네. 그 다음에 월세를 받을 땐 자연적으로 몇 퍼센트 상승폭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상승폭을 따져서 보면 사실은 인플레이션 숫자하고 기준금리 상승폭들이 자연스럽게 감안돼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모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기준금리를 상승시켰을 때 같이 성과도 나올 수 네.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7년, 10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받는 게 결국은 캐시플로우가 기본 수수료 플러스 인플레이션 상승분, 그다음에 기준금리 상승까지 네.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연금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7년, 10년짜리를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거의 장기간 동안 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자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헤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좋은 걸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사실은 잘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건데도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는 거를 잘 모르시죠. 그렇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꼭 기획부동산 광고하듯이 이게 좋다고 막 말씀드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아 이거 좋으면 너나 해라 이렇게 네, 네. 하시는 부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종목을 몇 개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그 첫 번째는 이제 브룩필드라고 하는 이 네. 회사예요. 이 브룩필드가 어떤 회사면은 저희 여의도에 지금 키움증권 건너 건너편에 보면은 네. IFC가 있죠. 네. 그 IFC를 운영하는 운용사예요. 아. 그러니까 브룩필드가 예전에 한 4, 5년쯤 됐나요? 네. AIA라고 하는 생명사하고 네. 네. 서울시에서 같이 이제 운영하던 IFC를 수천억을 주고 사왔어요, 지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네. 이거를 다시 대판다고 시장에 다시 나왔죠, 지금 매물로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몇천억에서 수조 원대로 지금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브룩필드라는 회사는 소개를 잠시 드리냐면요. 네. 캐나다 소재에 있는 회사고 한 100, 한 20, 30년 전에 집안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백 몇십 년 전에 패밀리 오피스로서 네.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패밀리가 또 연계가 남미에 또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남미로 가서 봤더니 여기도 집 지을 게 있네. 여기도 뭐 발전소 지을 게 있네. 이렇게 이제 100년 동안 하다 보니까는 남미에도 굉장히 익스포저가 크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은 인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여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이제 네. 브룩필드도 보면은 인프라를 운영하는 운용사가 있고 그 브룩필드 부동산이 또 따로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브룩필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IFC는 브룩필드 부동산 쪽에 네, 들어가 네. 있는 그 자산이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보는 거는 그 멀티 인프라라고 하는 거를 운영하는 브룩필드 인프라가 이게 미국 상장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종목을 자세히 보시면은 꾸준하게 올라가 이게 제가 장기적으로 차트를 쭉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연배당이 한 3.5%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좋죠. 그리고 네. 실제 보시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브룩필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대단한데요. 네.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네, IFC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날 때 네. 저게 공사 뭐 진행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어서 좀 되다가 말다가 막 하면서 브룩필드라는 이름을 보고 아 이런 회사에다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슥 지나갔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 이름들이 계속 좀 최근에 회자되는 걸 보고 아 이런 쪽으로 계속 또 투자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고 네, 있네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직접 저도 이제 실사를 가서 보고 했는데 네. 되게 좋은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봤던 거는 브룩필드 인프라 쪽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캐나다하고 미국 그 접경지에 대해 보면은 큰 호수가 있어요. 네. 그 호수에서 밑바닥에다가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여름에는 아주 차가운 물을 땡겨가지고 캐나다 도시를 냉방을 써요. 그러고 나서 겨울철에는 그 물을 땡겨갖고 와서 위에 있는 물을 땡겨갖고 네. 와서 그거를 히팅을 해서 온방. 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방을 해주는 냉난방을 다 해주는데 저희 이제 그 발전소를 한번 갔었는데 네. 굉장히 클린하고 이 저희가 생각할 때 발전소는 한번 누가 사면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발전소도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그 캐나다에 있는 발전소도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20년 운영을 하던 네. 거를 브룩필드에서 사와서 그거를 다시 레노베이션해서 네. 원가 절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가 절감이라는 게 뭐 안에 있는 뭐 히팅이라든지 쿨링 시스템을 새로 바꾼다든지 네, 효율을 높이고 아니면 레이버 코스트를 줄인다든지 네, 굉장히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브룩필드 같은 경우는 호주라든지 그다음에 인도 호주는 그 항구를 갖고 있어요. 네. 호주에서 이제 원자재를 많이 수출하니까 항만 하나를 같이 들어가서 공동 개발을 해서 거기서 나는 수수료를 수익원으로 취하는 거죠. 아 훌륭하네요. 그리고 인도 가면은 인도는 또 그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인구 숫자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거기서 필요한 거는 통신타워예요. 제가 이제 통신타워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통신타워도 굉장히 그 여러 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네.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브룩필드 같은 경우는 남미하고 인도 쪽에서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지금 확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통신타워가 이렇게 큰 철망에 철 네. 철선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라인마다 세그먼트마다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회사가 있나라는 것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전혀 근데, 접근이 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네.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또 흥미 있고 안정적으로 좀 하실 수 있고 물론 이게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08년도라든지 2020년이죠. 떨어질 때는 얘도 같이 움직이는 네, 게 맞죠.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잘 간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 이제 통행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생각을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이 바다나 아니면은 그 모래 사막에서 이제 기름을 뽑아 올리는 것만 네. 생각을 하시는데 이 MPLX라고 하는 이 종목의 회사는 기본적으로 뽑아 올려서 정제된 기름을 파이프라인 송유관을 통해서 배송해줘요. 그러면 택배 회사라고 보시면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송유관을 가지고 있고 통과하는 그 송유에 대해서 원유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파이프 깔아놓고 네. 이건 사용용 고속도로인데 네네.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름이 다니는 거는 이 회사의 배당을 보시면 지금 연 한 8.7%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국내 한국 채권 뭐 신종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여기에 못 미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채권하고 달리 네. 등락이 있어요. 그쵸. 등락이 네네네. 있어서 힘은 든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도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배당 종목으로도 괜찮고 그러게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게 모르시게 이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원유 펀드라든지 그다음에 MLP 펀드라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펀드들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종목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르지만은 국내에서도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혹시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나 펀드 또 ETF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유 종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요 종목이 있는지 한번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의 10중 8구는 다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네네. 야 이건 깔아놓고 그냥 계속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최고의 비즈니스네요. 네, 아마 내년 초반까지는 에너지가 계속 올라갈 때까지는 이 네. 종목에 대해서는 아마 뭐 배당이라든지 주가 상승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가 7월 달에 많이 빠졌다가 네. 다시 상승했다가 조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렇게 파도를 좀 타고 있을 때는 네. 조금 변동성이 커도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배당하고 에너지 상승폭에 네. 대해서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블루아울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마 개인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종목은 전혀 접근이 안 될 것 같아요. 전혀 접근이 안 되시는 네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요. 이 제가 브룩필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브룩필드는 부동산하고 인프라를 관련해서 하는 네. 거고 이 블루아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문 지상에 보시면은 사모 대출 펀드라고 하는 네. 그런 단어를 간혹 보실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2021년도에 우리나라 연기금에서 가장 좋아하는 펀드의 형태가 프라이빗 에쿼티, 그다음에 뭐 사모 대출 등등등등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들을 많이 네, 네. 하면서 이제 언론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네. 이런 사모 대출을 주관하고 있는 대출용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예요. 근데 이제 이런 운용사들이 굉장히 몇 개 있어요. 뭐 LS 매니지먼트라든지 저희가 가끔 들어봤던 블랙스톤이라든지 블랙락이라든지 네, 네. 뭐 골드만이라든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또 상장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들하고 다른 점은 이 블라우리라는 회사는 지금 IPO 한 지 한 1년,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업력이 굉장히 길어요. 아, 그러니까 이 상장을 되게 늦게 한 거네요. 회사 자체는 신규인데 네. 아, 이 파운더들의 네. 이 업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거의 보면은 메이저 리그의 탑 플레이어급들이 오. 회사를 운영하다가 네네. 그 회사를 팔고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지 얼마 만에 자산이 거의 한 50조 정도 됐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을 딱 봤을 때는 포인트가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는 배당이 지금 한 4% 나오거든요. 네. 의도적으로 배당을 많이 줘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관 전용의 대체 투자 자산 운용사들은 배당이 이 정도까지나 2%에서 3% 네, 정도인데 네. 이 회사의 정책은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많이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하이 배당 전략을 쓰고 있는 회사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펀드의 그 실제적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운용사가 하는 거는 프라이빗 에쿼티들이 실제 보면은 회사의 지분을 팔고 지분을 사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프라이빗 에쿼티의 그 GP 쉐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운용사의 그 파운더들이 가지고 있는 쉐어들을 네. 블록 트레이딩에서 사고 팔고도 하거든요. 여기에다 또 투자를 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회사를 잘 모르시면은 이런 내용까지는 네, 모르는데 네. 저희가 보는 거는 블루아울이라는 거는 프라이빗 에쿼티의 지분을 공동 투자하는 전략도 갖고 있는데 피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아하. 그만큼 수익률을 좋게 네, 보고 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을 저희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사게 되면은 배당도 받고 주가 상승분도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변동폭이 큰 종목이에요. 이렇게 네. 보시게 되면 이게 차트로 봐서 차트 보니까 엄청 큰데요. 큰데 지금은 주가가 또 많이 내려와서 네, 네. 들어가는 시점에서도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다만 이제 금융시장 특히 이제 금융 섹터가 떨어질 때는 얘는 거의 두 배 세 배로 떨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변동폭이 크지만은 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는 지금은 보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이거를 당장 오늘 사세요 이제 그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네.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신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이렇게 경쟁 그러니까 글로벌리로 봐서도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없어요. 이 회사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네. 한번 눈여겨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오늘은 뭐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많이 낯설지만 상대적으로 현재 시장에 어느 정도 적절하고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메리트가 상당히 많은 관련 기업들 세 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채널K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키움조사 여러분들께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시장과 상품시장에 대한 견문을 넓혀드리는 안석훈의 플랜B 매월 거의 2주차를 고정을 해서 이제 정진규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크고 하방압력이 큰 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인프라 관련 기업 3개 종목과 함께 그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